저는 말이죠, 우리 9.19 선언이 얼마나 개같은 선언인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약속한 거예요. 쭉 넘어갈게요. 쭉 넘어가고. 아,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김일성 얘기를 자주 하는데, 김정은의 정통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김일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. 김정일이도 김일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. 유훈통치기 때문에.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 말이 북한의 헌법보다도 높은 말입니다.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 말을 지금도 우리가 다 읽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. 쭉 한번 보고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. 지도. 아, 이게 말이죠, 북한하고 한 약속이에요. 휴전선이 있는데 이쪽 동쪽은 전투기는 40km 서로 날지 말고, 뭐 무인기는 15km 날지 말고. 그런데 서울 오면은,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10km씩 날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도 안 날고 우리도 안 나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다, 그런 뜻인데, 여기 서울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. 이거 서울을 막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. 이 지도를 보면은 뭐 서로 똑같이 양보했으니까 뭐 다 같이 공평하네, 그게 아닌데.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. 예, 비행기 날지 않는 데가 여기 10km인데 서울은 못 막는다가 되는 겁니다. 평양은 270km예요 평양은 안전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나라 안보를 문재인이가 전부 다 갖다 버린 놈입니다. 지난 5년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켰느냐? 한미동맹 때문에 지켰습니다. 한미동맹이 이걸 지켰다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비행기를 타던 조종사입니다. 저 위에 있는 스텔스. 그리고 지금은 저거보다 훨씬 좋은 이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. 저분이 한국에서 군산에서 근무하고 오산에서 근무했습니다. 한국에서 근무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, 가장 감동스러운 일을 하나 얘기해달라고 미국의 어떤 잡지가 얘기를 하니까, 쭉 넘어가겠습니다. 쭉 넘어갈게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정일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다.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남은 겁니다. 서울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. 예, 이분은 지금 대령이 됐습니다. 대령. 그리고 앞으로 거꾸로 갈게요. 이 비행기는, 예, 거꾸로 가겠습니다. 이 비행기는 퇴역하고 이거보다 수십 배 더 좋은 비행기가 이걸 타고 다니는데, 조종사들이 이걸 타고 와서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김정은이가 사는 집을 공격하는 연습까지 한 거로. 예, 이거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지. 예, 한미동맹으로 지켰는데 이제 미국과 함께 그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미군 철수 반대하고 한미동맹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고, 그리고 문재인이 한 모든 일들을 지금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미국이 저런 거 못하게 한 그런 일만 쭉 했는데,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그러면 이제 통일할 수 있습니다. 통일하고 G2 만들고, 그럼 우리 전부 다 정말로 살아오지 못했던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